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 깻잎볶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은 거의 다 손질해 두었는데, 깻잎 여기에 돼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잘라내 줍니다. 거의 다 손질은 해놨습니다. 어린 깻잎볶음할 양념으로는 들깨가루하고 들기름하고 통깨하고 진간장, 집간장, 마늘입니다. 먼저 물을 끓여서 깻잎을 살짝 데쳐냅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끓는 물에 넣어서 살짝 데쳐냅니다. 데친 깻잎을 한두 번 헹궈줍니다. 헹궈주세요. 물기를 짜줍니다. 너무 꽉 짜면은 나물이 뻑뻑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물을 좀 이렇게 짜줍니다. 소금 양념을 할 겁니다. 깻잎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깻잎 향이 굉장히 좋아요. 집간장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진간장 한개 반만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 한 스푼입니다. 들기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밑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간하고 가스불에서 한번더 볶을게요. 볶아냅니다. 들기름을 둘러주세요. 깻잎의 향긋한 냄새하고 들기름하고의 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향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볶아줍니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들기름에 들깨가루에 깻잎에 완전히 맛이 예술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통깨 소스 뿌려주세요. 부산아지매표 어린 들깨잎볶음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해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